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대됐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어른의 TV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박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소드실드 칠링 레인이죠. 빌드 앤 배틀 세트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구성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칠링 레인 부스터 팩이 4개가 들어있고 온라인 코드 들어있는 건 동일해요. 근데 23개 카드가 에볼루션 팩으로 들어있다고. 포일 프로모 카드가 넷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정확한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열어서 어떤 상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 아, 옆으로. 네, 옆으로 이렇게 밀게 되어 있네요.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처럼. 껍데기가 분리가 되고. 자, 이렇게 나왔죠. 아하. 자, 4개. 팩 4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거는 뭘까요? 아니 가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번호하고 이름, 그 다음에 등급만 나와있고 사진은 없습니다. 100을 짜는 데 대한 어떤 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에이스원이죠? 프로모 카드네요. 네, 소드실드 프로모 112번이고요. 여기에 그 칠링 레인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프로모 카드가 4장인데 이 프로모 카드 4장 중에 하나가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23장에 100을 짤 수 있는 카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카드가 상하면 안 되니까 갈래 쓰겠습니다. 자, 이건 온라인 코드. 코드를 넣으니까 이렇게 실물하고 똑같은 박스를 하나 줘요. 근데 저게 또 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면은 예, 똑같이 23장의 카드를 줍니다. 이 카드는 그냥 그 소드실드 확장팩에 나오는 카드들이 조금 베이직한 카드들이 랜덤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23장이고 보시면은 인텔리레온, 네, 이거는 프로모 카드죠. 실물은 에이스번이었는데 여기는 인텔리레온입니다. 빌드앤 배틀박스죠. 보시면 에이스번. 아,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마크가, 네, 배틀 스타일이죠. 자, 울먹이, 누겔레온, 인텔리레온, 세조련사, 세이버리, 박사의 연구. 여기는 연번이, 네, 레비풋, 에이스번 하고 에이스번 프로모카드 이렇게 한 장. 이 카드는 멋지네요. 프로모카드니까 소중히 잘 보관해야겠죠. 결국은 그냥 카드팩이네요. 카드팩, 카드깡. 오늘 또 칠링 레인 4팩. 흑마, 백마, 풀이죠. 파이어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철 에너지. 임팩트 에너지. 정상으로 가는 눈길. 누겔레온. 카푸. 달코마. 울먹이. 자, 몸지부림. 오, 멋지다. 장구스. 칼라마네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팩. 하나, 둘, 셋, 넷. 초에너지. 박사, 의사죠, 의사. 지레오, 니아, 사철로, 딜리버드. 마프, 헤라크로스. 아, 요것도 꽝이네요. 일단 팩 두 개 꽝. 이게 팩이 네 개가 들어있다. 네 개에서 사실 힛이 나오기는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근데 프로모 카드가 있어서 또 욕심은 나고. 자, 하나, 둘, 셋, 넷. 약간 휘어진 것 같은데 레어 카드 아닐까? 철 에너지. 스파이럴 에너지. 피오니, 레이론, 루키, 스콜버니,
Snownut, Snowbird, Caravian, Yamsk. 아, 누가로함이네요. 네. 레어카드. 자, 마지막 네 번째 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초에너지. 카렌의 신념. 메아리 홀은. 파오리, 폴리곤, 헤라크로스, 울먹이. 연번이. 바라철록. 네, 세비퍼. 이렇게 해서 꽝이었네요. 오늘 건진 카드는 에이스번. 프로모 카드입니다. 자, 오늘은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도 아니고 일반 팩도 아닌 좀 생소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뜯어봤고요. 프로모 카드가 총 4장이라고 하니까 네, 한번 모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간이 심심하면 한번씩 뜯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